여기는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에 올렸던 원룸 중에서는 가장 넓은 원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계약을 시켜드렸던 분이 결혼을 하시게 돼서 방을 급하게 다시 내놨는데요. 아주 좋은 가격에 살고 계셨어요. 그때 나왔던 가격보다 좀 월세를 많이 깎았던 걸로, 요 분이 원래 요 건물에 다른 호수에 살다가 여기로 옮겨서 임대인도 월세를 그때 많이 깎아줘서 여기가 지금 6천에 33만원입니다 관리비 7만원 따로 있고요, 전기 가스 별도고. 그래서 임대인이 만약 같은 가격으로 내놓으신다 하면 아주 이건 초 A급입니다 그 보증금 대출은 안 되고요. 그래서 6천에 관리비까지 40입니다 방 크기는 어마어마하죠. 지금 요 옷장을 보더라도요, 이 옷장 두 개 아니라 수납장 하나 있고, 옷장 두 개 있고, 옷장이 또 있고, 그리고 세탁기 공간. 아주 침대 있고, 소파까지 있고. 이거 길이를 어떻게 재야 될지 모르겠네요, 도대체. 일단 한번 재보겠습니다. 여기 벽걸이 에어컨 있는 데서부터 요 창문 지금 커튼 쳐져 있는 데까지가 4m 20 나오고요. 요 벽에서 여기 옷장 뒤에 있는 벽까지가 4m 80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창문도 여기 창이 방이 크게 두 개고, 지금 형광등을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구나. 하나를 일부러 안 끼신 건지 하나가 나간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를 빠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아까 그 길이가 여기 에어컨 벽이었기 때문에 요 주방 공간 여기는 또 뺀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실 7천에 50 이렇게 나와요. 7천에 50 정도 관리비 따로 하고. 근데 그때 아무튼 운 좋게 6천에 깎고 깎아서 6천에, 저도 이제 그 가격까지 까먹었었는데 6천에 33이면 어마어마하게 좋죠, 이 정도면. 그래서 사실 요거 보고 요 방은 금방 나갈 것 같은데, 유방에 나가면 같은 가격으로 이 정도는 좀 힘들고, 보통 이 정도는 6천이라 하면 6천에 적어도 50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화장실은 일반 원룸 사이즈 화장실이고, 방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혼자 살기에는 넉넉하죠. 그래서 이사는 2월 8일 이후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